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의나라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요, 행복한 꽃그릇 화분 소개할 겁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은 최저가의 화분인 것 같아요. 사이즈 대비 모양도 이쁘고 스타일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에 2250원대의 화분을 사실 수 있는 다육 화분입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의 화분은요, 까미예요. 까미 분홍, 까미 파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홍색과 파란색이 나눠져 있죠. 각각 스타일은 똑같아요. 똑같고 끝그림도 똑같은데 색깔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게 되는데 핑크색을 좋아하시면 핑크 12종이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세 가지 스타일에 4종씩 있어요. 세 가지 스타일과 요 스타일이 4종, 요 스타일이 4종, 또 저기 여기 요 스타일이 4종에서 총 12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분홍색이에요. 분홍 까미고요.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 27,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27,000원이고 여기 파란색도 똑같아요. 색깔만 이렇게 파란 바탕이 파란색인데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소형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가격이 27,000원, 12개. 그러니까 하나 2,250원. 이거 두 세트 다 하시면 무료 배송에 가는 거고요. 한 세트만 하시면 배송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내주신 화분, 까미 시리즈의 화분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게 이거예요. 온도 습도 재는 거예요. 온도 습도 개, 온도 습도 개인데, 요게 6,000원에 이제 판매하고 계세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전자식이라서 여기 조절하는 게 있고, 또 시간 나오고, 여기 온도 나오고, 습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사각형으로 해서, 이거 이제 걸어서, 걸어 놓거나 탁상용으로 쓰셔도 되실 것 같아. 빼볼까요? 빠지네요. 요렇게. 여기 설명서도 안에 건전지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가, 굳이 사이즈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10cm 정도 된다. 이렇게. 19 이렇게 나오네요. 19 정도 나오는 온도 습도계. 여기 이제 요거를 건전지에 여기다 넣는 거고, 여기 이제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요거 탁상용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 6,000원입니다. 6,000원에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시면 여러분 이제 겨울이니까 이거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다육이가 이제 베란다나 이런 옥상 저와 같이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거든요. 왜냐면 온도 체크를 해야지 다육이 이불 덮어줄 때 또 덮어주고 습도가 너무 이제 낮으면 건조하면 또 공중 습도로 해서 다육이 또 물도 먹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필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여기 걸려 있어요. 벽에 이거 항상 걸어 놓거든요. 오늘은 몇 도구나, 오늘 습도는 몇 프로구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 최적의 온도를 또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름에는 또 선풍기도 틀어주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그게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키핑장에다 놓으신 분은 뭐 굳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그럴 때는 저런 거 하나 딱 갖다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까미 시리즈에 분홍과 파랑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지금 분홍이 같은 색깔로 해서 요 스타일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파랑도 똑같이 세 가지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는 제가 세 가지 각각 세 가지 스타일로 색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는 색깔로 분홍 주세요. 그냥 파랑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가성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게 세트 12종인데 27,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아이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모양은 요건 살짝 입구가 프릴로 되어 있고 와, 빨간 포트 하나 심으면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조그만 종잣 포트 있는 거 아예 실으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이컵 넣어볼까요? 종이컵 넣어줘야죠. 이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가 베란다에서 쓰기 아주 좋은 사이즈고 한 손으로 잡고 다니기도 아주 좋아요. 무겁지도 않고 종이컵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키가 나오고요. 지름을 재보면 지름이 이거는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8cm, 88 그러네요. 88, 88 나옵니다. 88 나오고요. 요거 요 스타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요거.
각각 4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게 4개, 요게 4개, 이렇게. 요 스타일은 이렇게 좀 원통형으로 해서 요거하고 다른 느낌이죠. 보시면 요게 좀 흙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화분이고,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빈티지하고 가격도 좋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요거 사셔서 빨간부트에 이제 1,000원에 소개도 제가 해드리는데, 그런 거 사셔서 여기다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죠? 저희 것보다 키도 조금 다리가 큽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여기, 얘는 9cm, 입구가 좀 더 크네요. 길이는 8.5cm 정도 나옵니다. 다리까지 해서. 요 스타일이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요 스타일. 요거는 또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큰 꽃, 지금 파란 꽃이 하나 딱 있네요. 포인트로 큰 꽃이 하나 있는 거, 요거는 요렇게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요것도 종이컵 널널하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작은 미니분은 아니에요. 소형분이에요. 9cm, 다리 포함 8cm 이렇게. 요 스타일이 이제 파랑색 선택하시면 요 스타일도 4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각 4개씩 들어가는데, 앞에 뭐가 달라지냐면 꽃그림이 달라져요. 꽃그림. 요런, 이게 꽃이에요? 꽃이네요.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스타일. 요거는 첫 번째 스타일 보여드린 거, 거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건, 꽃그림은 달라지네요. 다 똑같진 않아요. 요런 꽃그림도 있어요. 자, 이렇게 4개. 첫 번째 스타일, 이렇게 4개가 들어가서, 4종. 두 번째도 이렇게 풀어볼게요. 다 이제. 옆에 파란색도 똑같아요. 바탕만 틀립니다. 바탕, 파란색만 틀리고요. 제가, 자, 요거. 스타일이, 이렇게. 요런 꽃무늬가 3개. 이제, 그림. 그림으로 보셨을 때 요거 스타일 또 요거 스타일. 스타일이 화분 모양이 틀리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런 꽃그림도 있고, 아이고 굴러가네요. 요런 꽃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각각 다른 스타일로 3개. 이렇게 3개? 요거지? 여기가 요 자리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이 그림. 이렇게 해서 각각 3 스타일인데 4개씩이죠. 요렇게 4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건 이제 분홍색이고요. 이제 파란색도 똑같아요. 파란색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파란색은 여기 바탕만 틀려요. 이거랑 얘랑 같아요. 같은데 이제 바탕 색깔이 다르죠? 똑같아요.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란색도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좋아하는 색깔이 또 틀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핑크색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제 취향은 핑크색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도 이제 제가 좀 이뻐라 하는 색깔이 있고, 또 보니까 이거보다는 어떨 때는 또 파란색이 이쁠 때도 있고, 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파란색도 분홍색과 똑같아요. 또 풀어볼게요. 똑같으니까 풀게요. 포장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시죠. 꼬셔서 포장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셔. 저번에 한번 깨진 적 있었어.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받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옵니다. 거의 깨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포장을 너무 잘 하셔서 저도 제가 이제 다 여기 판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포장하신 거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했는데 진짜 파손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포장 이 둘러져 있는 박스 같은 경우에도 모아놔요. 이제 저도
한번 보내드려야 되니까, 다 여기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 풀었어요. 다 풀었죠? 가격은 똑같습니다. 27,000원. 여기 둘에 여섯, 여덟, 12개. 각각 12개. 파랑 12종, 분홍 12종. 그렇게 해서 세트예요. 세트고, 이제 두 개 다 시키셔도 좋으시지만, 한 세트를 시키고 싶으시면, 27,000원 결제하시면 되시고, 택배 별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화분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다육이 몇 개 또 심어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식재를 했습니다. 다육이 심었어요. 빨간포트 하나, 그런 사이즈로 딱 맞는 사이즈네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요건 미니네 다육이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모두, 이렇게 심으니까 아주 딱 안성맞춤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먼지가 많아서 약간 지저분하죠. 제가 이거를 했는데 스프레이를 안 했어요. 먼지 좀 씻어줘야 되는데 못해갖고 이렇게 씻어야 뿌옇게 먼지가 앉았네요. 흙먼지가.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분갈이 하는데 막 먼지가 풀풀 날리더라고요. 바람에 의해서도 날리고 이렇게 담으니까 담으면서도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요거예요. 이렇게 지금 연출이 됐죠. 요거 레드벨 사이즈도 아주 우리가 심기 아주 편한 사이즈로, 이렇게 잡고 다니기도 너무너무 편한 이런 사이즈로 가성비 굉장히 좋은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심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또 다른 느낌. 양진 군생도 물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예쁘죠? 한 손 딱 잡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화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완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께 이제 그 소개가 되는데, 그때마다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이거는 까미 시리즈의 분홍과 파랑색의 각각 세트 12종씩 해서 27,000원에 판매가 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뵈요. 뵐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